템페스트 멤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앨범 작업과 활동에 임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연습생 시절을 돌아보며 그때보다 성장한 멤버들의 이야기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됩니다. 저는 또 아무래도 진짜 우리가 한 팀으로 느껴지고 뭔가 한 팀으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계기는 저희끼리 했던 내부 쇼케이스가 아니었고 그때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많았지. 그때 정말 아 이제 한 팀이다 우리 한 팀이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도달까! 보컬만 부르는 곡도 포함해가지고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무대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라 생각해요. 좀 우리가 연습생을 다 같이 하면서 계속 노하우를 쌓이다 보니까 팀워크가 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때 내비 쇼케이스 할 때는 한민이 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한민이 형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치. 맞아. 그때부터가 진짜 저희 템페스트 이제 시작이었는데 뭔가 한민이 형이 들어오고 난 후와 전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요. 근데 옆에 있는 멤버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고 뭔가 친절하고 너무 착한 애들이어서 그런 걱정이 필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익숙하지 않을 때 뭔가 제가 연습 일정이나 연습 계획이나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좀 이따가 이거 할 거예요. 준비할게요. 그런 항상 챙겨주는 그런 친구이라서 너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게 있어요. 그것도 아마 쇼케이스 준비하면서였는데 이 곡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떤 것부터 연습을 할까 맞아. 고민하다가 싸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정훈아 왜 이렇게 고집 부려? 아니지 고집은 너가 부리는 거지. 맞아 이러면서 싸웠어요. 뭐 큰 트러블이라 할 게 사실 크게 없었어요. 주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전혀 가족도 아니었던 남자 일곱이 모이면은 어떻게 지내냐 혹시 뭐 싸우거나 의견 충돌이 있어서 뭐 속이 상하진 않느냐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곤 했는데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간혹 가다가 조금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도 얼마 안 가서 한 시간 안에 다 풀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제 기준이 있었는데 저희 템페스트 멤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 기준을 조금씩 바꿔갔던 것 같아요. 배려하면서 맞춰가고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좋게 변했다는 은찬이. 왜 은찬이를 골랐냐면 정말 데뷔하기 전에는 되게 수줍음이 많았고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되게 이제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즐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되게 놀라울 따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감격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은찬이도 내가 어버 키웠지. 뭘 또 어버 키워. 나도 베이비시터야 베이비시터. 은찬이도 내가 어버 키웠지. 뭔가 모르게 되게 수줍어하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을 때 살짝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이제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보고 오히려 저한테 와서 형 이거 이렇게 했는데 혹시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과 달리 조금 많이 강해졌다? 단단해졌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연습생 시작했을 때 좀 자신이 많이 없었고 저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 저를 너무 못 믿어가지고 사실 이 꿈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 느낌이 왜 안 나올까? 다른데도 뭔가 순서를 연결해 주는 건 너가 연습을 해서 진단을 다르게 만든 다음에 그게 적용이 될까 하고 가져와. 팀한테 좀 피해 주는 것 같고
나왔고 거울에 이제 제가 춤추는 걸 보는데 되게 좀 바보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쓸모있는 존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화이팅 하자 그 말이.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이제 같은 한 식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 그 제가 본 거는 또 은찬이 형이 또 윙크를 일단 좀 귀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찬이 형이 한번 윙크를 보는 게 어떤가요? 얼마나 귀한해? 드레 오늘 방송을 잘하시네요. 근데 노래까지 불러줄게요. 괜찮았을 때 성장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츠미 이츠위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저희가 템페스트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다양한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면 됩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뱀며 들었다. 아, 진짜 뱀며 들었다. 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뱀며 들었다. 다들 처음에는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걸 흥얼거리고 그러다가 저랑 화랑이 같은 경우는 작사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랩 파트, 보컬 파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사에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더 드는 것도 사실이고 부담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시 17분, 5시 56분, 6시 9분. 놀랍게도 지금 오전입니다. 네, 제가 방금까지 작곡을 하고 혼자서 정리를 하다가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앞으로도 고생하겠구나, 스스로한테. 너는 앞으로 작곡도 해야 되고 랩 가사도 써야 되고 보컬 가사도 써야 되고 너의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너 스스로도 잘 돌아봐야 돼. 이런 각오를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배드뉴스는 진짜 템페스트의 곡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템페스트를 맞아요. 대변하는 곡이고 배드뉴스만큼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곡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곡이라고 저희가 직접 말을 하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한 곡씩 나가는데 이게 저는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연습생 때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안에 안무들 다 배우고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그 한 달도 꽉 채운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스케줄도 중간에 많이 있었고